11월 16일 역사 속 오늘 진공관 발명. 1883년 토머스 에디슨은 백열전구 내부의 필라멘트에서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을 발견했다. 이 현상은 나중에 에디슨 효과로 불리게 되었다. 이 발견은 전자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. 에디슨은 백열전구의 효율 개선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이 현상을 실용화하지 않았다. 1904년 영국의 전기공학자 존 플레밍은 에디슨 효과를 기반으로 처음으로 작동 가능한 진공 다이오드를 발명했다. 다이오드는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하는 장치로 주로 라디오와 같은 초기 통신 기기에 사용되었다. 진공관은 내부가 진공 상태로 유지되어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. 이러한 구조를 통해 전자 방출과 전류 흐름을 제어하고 증폭할 수 있다. 진공관은 라디오 수신기와 송신기의 핵심 구성 요소로 사용되어 전기 신호를 증폭하고 변조하는 역할을 했다. 이를 통해 장거리 무선 통신이 가능해졌다. 진공관은 라디오, 텔레비전, 컴퓨터, 오디오 장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었으며 전자공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. 비록 트랜지스터가 진공관을 대체하게 되었지만 진공관은 여전히 일부 오디오 장비와 특수한 전자기기에서 사용되고 있다. 진공관의 발명과 그로 인한 기술 혁신은 현대 전자기기의 기초를 마련한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남아있다.